이번 사건의 화두는 메디케어에 포함되지 않은 한의학의 시술 부분입니다. 과거 어느 정도까지 허용됐던 한의학 치료는 그 이후 특정 의료보험이 아니면 그대로 환자들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어제 체포된 이모 씨의 경우도 침술이나 마사지 서비스를 하고 메디케어로 커버되는 물리치료로 둔갑시켜 메디케어를 청구한 것입니다. 법률적인 것이 우리 한의사들 규약이 너무 많아서 특별히 그 보험관계 때문에 그 보험관계에 대한 수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한의사분들이 일하시면서 그 보험 청구하는 데 무척 어려움을 겪는다고요. 정부의 그 보험료가 아니고 의료비를 지급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선지급 후 추적이라는 지금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요. 현재 한의원의 평균 치료비는 침술의 경우 한 회 50여 달러, 탕약의 경우 300여 달러 선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돈을 내야 하는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화 상태를 넘어선 과다 경쟁으로 일부 한의사들은 유지를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한의대를 졸업해 일단 한의원을 열고 향후 대책도 없이 진료를 시작하면서 경제적 문제에 봉착하는 것이 현재 한의학계의 대부분 모습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환자들은 이에 부응해 오히려 불법을 더 조장시키기도 합니다. 개중에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 돈을 페이를 안 하고 정부에서 페이를 하니까 일단은 뭐 그 편법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겠죠. 환자들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한의사들한테 난 보험 없으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환자들이 자기네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자기네가 들은 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들을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과다 청구로 표현되는 메디케어 사기는 양 한 방 모두 뿌리가 뽑히지 않는 고질적 문제입니다. 또한 자격 조건이 불충분해도 편법을 통해 수혜를 받거나 친인척 등의 이름을 차용해 더 많이 받아내는 한인들의 행태는 이미 의료계까지 번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관계자들의 지적처럼 법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학교 측과 협회 측의 정책 개선도 한의사들의 위법, 탈법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듯 보입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